송강호와 강동원이 영화 브로커에 함께 출연한 배두나, 이주영, 이지은이 부쩍 친해진 모습을 목격했고 결국엔 시무룩해지고 말았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문명특급에 업로드된 영상에는 MC 제재가 영화 브로커 출연 배우 송강호, 강동원, 아이유, 이주영과 칸에서 만나 야외 인터뷰를 진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한참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던 이들, 갑자기 제재가 화제를 바꿔 세 분, 배두나, 이주영, 아이유, 이 침묵질을 많이 하시던데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제재는 이주영이 배두나와 심야 드라이브를 즐기는 사진, 함께 찍은 스티커 사진, 심지어는 아이유 생일날 배두나와 이주영의 손수 차려준 생일상 등 그들의 행복한 한때를 낱낱이 공개했다. 이를 지켜보던 강동원은 우리가 모르는 스토리가 많다며 씁쓸해했고, 송강호는 눈을 부라리며 뭐지 물결표?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제재는 잔뜩 시무룩해진 그들에게 심지어 아이유 생일에 배두나와 이주영이 생일상도 차려줬다더라고 말했고, 예, 송강호는 솔직히 선배로서 서운하다기보다는 너무 대견스럽다며 1초 정도 지난 뒤에 근데 우리는 안 불렀죠? 그렇죠? 라고 말해 웃음을 안기며 화기애애한 팀워크를 보여줬다. 황남경 기자, 허프커리어의 찜의 일.